한글리에 가끔 야 저런 사람이 있어? 뭐죠? 어떤 사람이죠? 분노 노동자 지금 분조장 이런 사람들 뭐지?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들 아, 보겠습니다 천사? 천사들 천사들 착한 사람 마약은 나서 이건 근데 이때가 지금 언젠가 보겠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좋은 얘기인가 본데요? 새벽 2시경인데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사는 길이에요 하다가 지금 블랙박스 어두워요 어두운데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하다가 여기서 엔트로 틀으려고 그러는데 어? 느낌 왜요? 이상해 왜요? 느낌 왜요? 이상해 왜요? 아 출발하는 거 맞아? 있었어? 어? 느낌 이상해 왜? 어 문을 닫아서 얼핏 보인 거 같아요 밟은 거 같아요? 아 밟은 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밟은 건 아니고 뭐 같지? 어 뭐야 왜 이상한 자, 느낌이야?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이상하면 어, 빨리 와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어? 아니,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아니, 우와. 여자가 발을 올려요? 여자가 잠옷 입고 에? 누워 있어요. 뭐야 저게? 이게 네 새벽 2시 17분에. 아이고 야 귀신. 와 와 이거 진짜 소름이야. 그래서 저 뭐야? 천재 귀신인가? 예 귀신이에요. 이제 후진에서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저는 저러고 있으면 좀 내려가 보셔야지. 괜히 엮였다가 또. 아 그런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죠. 신고했어야 되지 않나? 아니 괜히 아니 그 친구한테 야 무슨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대. 아마 좀 이따 일어나서 들어가셨나 봐요. 아, 그 여자분 되게 더우셨나? 글쎄 그래서. 그렇다고 네. 땅바닥에? 아 왜냐면 바닥이 또 차요. 아니, 여름에. 아니 쓰레기 보는 거 시원하긴 한데. 네 시원해요 시원해. 아, 여름이요. 아 별을 보고 계세요. 아니지 네. 아니에요. 낭만. 남자친구가 가려고 하는 거를 누워서 차로 못 가는 거죠. 맞다니까 발 올려놓고. 별보고 아, 계세요. 아니 길에 왜 저 잠옷 바르면 저 되게 궁금하긴 아, 하죠. 그래서 범죄 현장 같기도 하고. 네. 누워 계신 분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하. 한겨울에도 누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입 돌아가. 2월 22일 춥죠? 네. 예. 이제 아파트로 귀가하시는 중이에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살아있어 다행이야. 그리고는 발을 까딱까딱. 옵슬레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까딱하다가. 아유 약주를 심하게 드셨나 보다. 뭔가가 보이더래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뭔가 보여서 지금 여기 머리가 여기 있어요. 그나마 파란 네, 발이 여기 있어요. 뭘 보고 멈췄을까요? 신발 밑창. 신발. 그러네. 어? 신발 밑창. 신발. 하얀색. 하얀색이잖아요. 파란 보일까요? 옷. 파란 옷. 왜냐면 아, 이게 블랙박스여서 신발은 안 보였어요. 아, 네. 그래서 눈에 보인 거는 여기. 여기 보면 까만 거 노란 거 돼 있잖아요. 네. 여기 뭐가 시커먼 게 이렇게 있어서 아, 이게 순간, 뭐야? 순간만 보였구나. 안 보였대요. 그래 블랙박스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냥 세우신 거 같아요. 뭔가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근데 8시 20분에 저 정도로 드셨으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술이실 수 있고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것도 있고. 근데 저기 들어가서 쓰러진 거 아니에요? 아니지. 별로 안 들어가요. 예. 그런가? 예. 자, 취객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고생해 드리셨네. 예. 그리고 빨리 드셨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 아우 어땠을까요? 무서워. 아 제발.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 그럼 진짜 아우, 안 보여요. 진짜 큰일로. 그러면 역과합니다. 역과하면 다리 쪽을 밟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고요. 머리 쪽을 밟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분이 명이 귀신이에요. 아니 그래도 저분이 저 베개 삼아서 좀 턱 있는 대로 기대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둘 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누워 있다 사망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건 이상 있어요.